안녕하세요. 영어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생각 영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순서를 좀 바꿔서요. 방향지시사에 대해서 좀더 할게요. 교재는 139페이지입니다. for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데요. 여기가 이제 출발지이고, 출발지에서 어디로 갈까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for는 목적성을 나타낼 때 씁니다. 목적성이면 for. 그다음에 to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표시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for하고 달리. 그래서 목적지로 향하면 to라고 합니다. 여기 예문을 보면 you must send for a doctor 하면 이 목적성이죠. 그렇죠? 의사를 부를 목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send 다음에 여기 생략이 됐어요. 사람이 의사를 데려올 목적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뜻이고, Susan sent a package to her uncle 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to가 나왔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지금 사람이죠. 그래서 uncle한테 요거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문을 보시죠. leave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이거는 출발지에서 어디론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성을 나타내지 도착지는 결정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착지가 이제 있는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주로 다녔잖아요. 비행기가 없을 때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딘가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뭐 밴쿠버라 할지라도 그 중간중간에 어디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했던 for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나타내잖아요. 그런 개념이 가신 게 leave예요. 그래서 we left Seoul for Vancouver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울을 떠나서 그 밴쿠버로 향한다 이런 말이죠. 밴쿠버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군데 들릴 수 있고, 또 목적지가 밴쿠버이긴 하지만 거기 도착하지 않고 다른 데 정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leave는 출발지에서 떠나기 거기 때문에 from을 이제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from이 안 들어가는 거에 주의를 하세요. 원어민 발음이 필요할 때는 이 구글 번역에 들어가서 영문을 쳐놓고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영어로 읽어줍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죠. We left Seoul for Vancouver. 네, 아주 천천히 읽어줬네요. 근데 to는 목적지라고 그랬죠? George runs to school every day라고 했을 때 중간에 어디 들린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leave는 중간에 어디 들릴 수 있다는 개념이고 run은 그런 거 생략하고 목적지인 school로 바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to를 써야 되는 거야. walk도 마찬가지. I'm walking to school. 마찬가지예요. He drives to work every day. 마찬가지죠. 여기 work는 일하다가 아니고 그 일터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자, 구글 번역해 놓고 한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George runs to school every day. 네, 이렇게 돼요.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This train is for Incheon이라고 했을 때 is에는 어떠한 방향성도 없죠. 정지 상태란 말이에요. is 자체는. 그래서 이 지금 정지 상태인 출발지에서 어디로 갈까? 그래서 for Incheon이야. 그럼 인천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 군데를 들릴 수가 있잖아요. leave처럼. 그렇죠? 여러 정류장을 거칠 수가 있죠. 그럴 땐 이제 for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this train is going to Juan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 정류장을 들리는데 go라는 데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디 들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지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to를 쓸수 있고 for를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to 예문을 보죠.
I passed the ball to him. 목적지가 이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이죠. Welcome to Korea. 한국에 온걸 환영합니다. 라는 얘기죠. 뭐, 다른 것도 다 예문 보시고요. 근데 go for가 있고 go to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go to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go 다음에 to만 오는 게 아니고 for도 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for라는 거는 여러 목적지를 나타내서 목적성이라고 그랬죠. I'm going for a walk 하면 여기서 지금 산책으로 가는 것인데 가보면 to와 달리 그 목적지가 없죠. 그게 for와 to의 차이예요. 그 목적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I'm going for a drive 하면 그 드라이브 하러 가는 것이고 I'm going for a ride 하면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러 가는 것이죠. 타고 어디론가 이제 가는 것이죠. I'm going for a swim 마찬가지고 I'm going for lunch. I'm going out for lunch.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I go to bed early. 했을 때는 역시 이제 bed가 목적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잠잔다라고 얘기해서 sleep만 떠올리는데 sleep은 현재 잠자고 있는 상태고 go to bed는 잠자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나 잠잘 거야 하는 말은 go to bed를 써야 돼요. 응? sleep보다는. 자, go for it. 들어보셨나요? 우리말에서 화이팅 그러잖아요. 그 화이팅은 이제 원래 파이팅이 영어를 우리말에서 쓰는 것인데 그거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하는 것처럼 파이팅이라고 안 하고 그런 뜻으로는 go for it이라고 해요. 여기서 it은 어떠한 목표고 그것을 목적으로 go 가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파이팅이 go for it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it's time for bed 하면 잠잘 시간이다 이런 말이고요. 자, go home 하고 to home이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 중학생 때 이런 거를 home이 이때 명사가 아니고 부사다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to라는 거는 목적지인데요. 그 출발지에서 떠나서 목적지 어디로 갈까 이런 것인데 밖에 어디 나갔다가 일을 다 보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집으로 돌아온 것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방향을 나타내는 to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to가 생략된 건데 이거를 기존 문법에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home이 명사가 아니고 이때는 부사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to라는 거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목적지가 home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going home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Let's go home. 그 다음에 to home을 쓸 때가 있어요. Postman deliver mail to homes and businesses 라고 했을 때 Postman은 우체부잖아요. MEN이니까 여러 명이죠. 일반적인 우체부들이에요. Deliver 배달을 하죠. Mail 우편물이고 to homes 할 때는 각 가정마다가 됐죠. 그러면 이 우체부 입장에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데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to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집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to가 필요 없는 것이고 남의 집에서는 to가 필요한 것이죠. Businesses는 이거는 사업장이라는 뜻으로 회사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좋겠죠. 또 다른 예문으로 go banana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사전에 보면 있어요. Go bananas라는 거는 여기 to가 없잖아요. 원래는 to가 있어야죠, 그렇죠? 어떤 목적지가 있으니까. 근데 go to bananas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 바나나들을 먹을 목적으로 또는 뭐 옮길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 바나나로 가는 것이고요. 이거는 to가 없으니까 바나나를 목적지로 삼아서 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바나나 껍질이 있어요. 나는 원래 글로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가 있고 그거를 나도 모르게 밟아서 미끄러졌겠죠? 꽈당해요.
꽈당 미끄러지면 사람들 기분이 어때요? 화가 나죠? 그래서 보통, 아, 미치겠어. 이런 말을 go banana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의미가 확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비슷한 표현으로 go ape라는 말이 있어요. 행동이 유인원처럼 변해간다는 말인데, 이거 역시 to가 없죠. 왜 없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유인원들처럼 말이 안 통하게 흥분해서 미친 듯이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온몸 짓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go to, go fo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외에도 go on, go about, go abroad, go away, go back, go by, go out, go over, go around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수거라고 외우는데, go to와 go for처럼 그림을 그려서 알아보면 수거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에서의 for and to인데요. 시간에서 to가 쓸 때가 있고 for가 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예문과 함께 보죠. for는 아까 우리가 여러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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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alked along the river for 1 hour 하면 여기서 요만큼 요런 게 되는 거죠. for 2 hours 하면 여기서 요만큼 이게 for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몇 시간 동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것이고 to는 is 10 to 5이라고 했을 때 요즘 요런 거잘안 쓰긴 하는데 뭐 원어민들은 많이 쓰는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잘못 써요. 자, 요게 10분이죠. 그렇죠? 여기 10이라고 봤을 때 여기 보통 1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0, 1, 2, 3, 4, 5, 10, 11, 12. 그림 그린 분이 12인데 이제 0으로 그려놨네요. 요만큼이 10분인데 10분이 to 5예요. 5시로 가는 거예요. 10분이 5시로 간다. 우리말에서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항상 여기를 기준으로 정시를 기준으로 요만큼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거든요. 영어는 시계 바늘이 이렇게 가니까 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s 10 to 5 하면 10분이 5시로 간다. 우리말로 하면 5시 10분 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for를 쓸 때와 to를 쓸 때가 있는데 for는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이고 이거는 요 정시로 가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지를 많이 건너뛰어서요. 그 방향 지시 중에 하나인 for와 t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or는 목적성, to는 목적지를 나타낼 때 쓴다는 거, 그 구별을 잘 알아두세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그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